대자의 오줌을 싸! 이제 죽겠어. 누가 물어도 날 봤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난 마법사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 레이너드, 자네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분명 쥐새끼들처럼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지. 여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응시했소. 지평선 위에 솟은 봉우리마다 뭔가 덧댄 것처럼 수백 개의 검은 조각이 보였지. 말을 몰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조각들은 단단한 암벽을 깎아 만든 집에 난 창문이란 걸 깨닫게 되었소. 이곳은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보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소. 보루의 끝자락, 돌산을 깎아 만든 도시입니다. 엄청난 길이의 터널에 수십 개의 강철 작업장, 대장간과 용광로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괴물들의 은신처일 뿐입니다. 지하에서 기어나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다 굶주림에 시달리면 통로로 기어나오는 겁니다. 매부 여왕은 지하 도시의 입구에 섰다오. 청동으로 된 거대한 관문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검게 그을린 창문 사이로 썩은 고기 냄새와 곰팡내가 퍼져나왔소. 여왕은 몸을 구부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소. 저 멀리서 키틴즈 비늘이 바위에 쓸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금속음이 들려왔지. 명을 내려주십시오, 폐하. 레이너드가 조용히 말했소. 동굴 안에 있는 짐승들이 깰까 걱정하는 눈치였지. 리리아를 떠날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매부 여왕이 레이너드를 돌아보며 말했소. 왕관을 되찾겠다 맹세하셨지요. 지옥 불구덩이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킬 때가 됐어. 여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앞으로 나섰다오.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검을 높이 든 채로 말이지. 잠시 도로의 끝자락에서 뛰어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짐승들을 상대로 여왕은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소. 냄새 한번 고약하고. 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놈 정도면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전 버리고 가실까 봐요. 이런
이유 따윈 묻지도 말아야겠지. 석궁병 대기 중입니다. 우린 할 일이 있다고. 마음은 굴뚝 같은 이놈의 창화 때문에 죽겠고.
분노와 고통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 겁니까? 여호와는 다친 몸을 이끌고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쉘마르에게 다가갔소. 그리고는 쉘마르의 심장에 검을 꽂고 숨통을 끊어냈지. 여호와는 너무 지친 나머지 키틴지 껍질 사이에 낀 검을 뽑아낼 힘조차 없어 보였다. 당할 뻔했군. 여호와가 마지막이 말했소. 아슬아슬했어. 리리아 군은 드워프 부족들이 한때 회의실로 사용했던 널찍한 홀에 다다랐다오. 돌로 만든 의자는 곤충 알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고 점액으로 아주 끈적끈적했소. 또 수정으로 만든 천장 장식에는 크고 작은 박쥐들이 매달려 있었지. 게스코는 감나가는 물건을 찾아낼 심산인지 오래되어 보이는 뼈들을 뒤지고 있었소. 가보르는 굳게 닫힌 문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 무시무시한 괴수와 벽투를 벌이려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마침내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가보르는 승리자라도 된 듯이 양팔을 높이 들어올렸소. 여긴 저장고입니다. 광부들이 썼던 도구로 가득할 겁니다. 가보르는 신나서 말했지. 연금술로 만든 폭발물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곳은 건조하니 습기가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폭발물 통을 통로로 굴려서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쾅! 통로를 막고 짐승들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을 겁니다. 매부 여왕은 드워프의 말을 묵묵히 따랐소. 엄청난 폭발로 산 전체가 흔들렸지. 돌무더기가 굴러내려와 통로를 메웠다. 바위 벽에 난 창문으로 흘러나간 연기 줄기가 알데스 버그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하오. 지평선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거센 바람이 깃발을 흔들어댔소. 비오는군. 폭풍이 오고 있어. 가보르, 가까운 마을로 안내해. 몸을 피해야 한다. 리리아 군은 곧 스툴캡에 도착했소. 마을 광장은 드워프 주민으로 꽉 차 있었지. 큰 가방과 자루를 맨 채 옹기종기 모여있던 수십 명의 드워프들은 한방 눈이 쏟아지자 환호하기 시작했소.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 건지 강한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왕은 도통 알 수가 없었지. 저건 무슨 조화지? 눈 폭풍에 왜들 저리 좋아하는 거냐? 여왕이 후드를 덮었으며 말했소. 뭐 이번 폭풍으로 탐험이 하루 미뤄졌으니 기뻐서 그럴 겁니다. 가보르가 대답했소. 저들은 검은 시냇물 계곡에 있는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징집된 정착민입니다. 벌써 탐험대가 7번이나 계곡으로 갔는데 한 해를 넘겨 살아온 이가 아무도 없었지. 그 계곡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매부 여왕은 가보르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는지 정착민 대표를 만나 자초지종을 확인했소. 그는 이전에 살던 주민 상당수를 자기 손으로 묻어주었다고 했지. 하나같이
모두 창백하고 비싼 체구였고 너무 이른 시기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했지. 마치 악령에게 피라도 빨린 듯한 모습으로 말이오. 정창민 대표는 말을 마친 뒤에 여왕의 손을 덥석 잡고는 후한 보상을 줄 테니 함께 검은 시냇물 계곡으로 떠나자고 제안했소. 멀지 않습니다. 대로를 따라 몇 마일 정도만 북쪽으로 가면 되지요. 게다가 병력이 있으니 어떤 위험이 닥쳐도 수월할 겁니다. 우리 칼이 저주나 망령에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부 여왕이 말했소. 그래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떠날 수는 없지. 우리는 자네들이 검은 시냇물 계곡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확인하고 떠나겠네. 정창민 대표는 재빨리 뛰어가 동족에게 희소식을 알렸소. 눈폭풍이 잦아들자 모두 떠날 채비를 했지. 용감해 주세요. 위험을 감수하세요. 셀마르를 좋아한다면 모를까? 도로의 끝자락은 가지 마시오. 또 봉급이 밀렸군. 지난 시간 없어!
누가 물어도 날 봤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씨를 뿌리고 결국엔 죽게 되겠. 다시 명령에 따르지. 머리들 조심하라고.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했어. 통증이 느껴지니 가까운 치유사나 주술사에게 문의하세요. 잠깐, 진심이냐? 몸집이 크면 맞추기 더 쉽지.
매부 여왕이 길을 멈추고 말발굽에 낀 얼음을 떨어내고 있을 때였어. 가보르 지그린이 다가와서는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 드워프는 주위를 재빨리 흘끔거리고는 간신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어. 폐하, 대장간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검은 시냇물 계곡 근처 언덕에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서 남쪽입니다. 그리로 가시죠. 지금은 짐승들이 출몰해서 다들 찾으러 갈 엄두를 못 낸다는데 저희는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무릅쓸 만한 기회 아닙니까? 여왕은 무릎에 묻은 눈을 덜어낸 뒤 손으로 내리쬐는 햇빛을 가린 채 산맥을 바라봤어. 확실히 솔깃한 만한 이야기였지. 하지만 당장 발밑에 떨어진 돌 부스러기가 눈사태의 위험을 알려왔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여왕은 말을 마치고 안장 위에 올랐어. 검은 시냇물 계곡에는 비밀도 많고 보물도 많지. 장군님이 공식적으로 폐하에게 이적을 말도 안 돼. 믿기지가 않는군. 게스콘이 술로 드워프를 이기다니. 말했잖아, 라이넛. 게스콘을 너무 얕잡아 보는군. 검은 시냇물 계곡에서 여긴 어디지? 검은 시냇물 계곡입니다. 꽤 근사한 곳이군. 네, 그리고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요. 언제든 무기를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죠.
리비아를 위하여! 좀 아플 거다! 그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놈의 창화 때문에 죽겠구만. 멍청한 리리아 놈들.
궁금증이 느껴지면 가까운 지휘사나 주술사에게 문의하세요. 난 군대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왕 폐하에 계획대로 되고 있다!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결국엔 죽게 되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좋은데? 아, 지루했었는데 잘 됐네. 검은 시냇물 계곡, 이름부터가 어두침침했지. 여왕은 거미줄이 늘어진 말라빠진 나무와 박쥐떼가 우글거리는 희뿌연 계곡을 예상했어. 하지만 여왕 일행을 맞이한 건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크로코스로 뒤덮인 완만한 언덕이었다오. 버려진 마을과 폐허가 된 헛간, 지평선을 따라 쭉 이어진 묘지만이 이 계곡의 암울한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지. 마을은 위장된 것 같다. 경계를 풀지 말도록. 여왕이 말했소. 레이너드, 병사 며칠 근방으로 보내서 인기척이 있는지 살피도록. 잠시 후 폐허에서 들려온 섬뜩한 비명은
여왕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였지. 갑니다, 가요! 머리들 조심하라고! 잠깐, 진심이냐? 몸집이 크면 맞추기 더 쉽지.
시작하자. 정착민들은 승리한 뒤 희망을 품기 시작했소. 방금 사냥한 짐승들 때문에 과거 정착민들이 죽었던 것일까? 확실하진 않아도 검은 시냇물 계곡을 감돌던 저주가 풀렸다고 생각했지. 감사합니다, 폐하. 정착민 대표는 등에 진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소. 덕분에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집도 얻었습니다. 드워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두막을 수리하러 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구린 냄새가 나. 익숙한 목소리였지. 맞소. 여왕이 전에 구해준 발명가 바나바스였다오. 노움은 팔꿈치를 땅에 짚고 앞으로 기어가더니 발끝으로 서서는 사냥개처럼 코를 쭉 내밀고 냄새를 맡았소. 그는 쏟아지는 주변의 질문을 무시하고 시냇가에 앉아 유리병에 물을 채우곤 햇빛에 비춰봤지. 혀끝으로 살짝 물맛을 본 이 키 작은 발명가는 외투한 깊숙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상한 종이를 꺼내 물에 담갔어. 마침내 바나바스는 몸을 털고 일어나 그가 알아낸 정보를 말해주었다. 정착민을 지금으로 몰고 간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짐승짓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갓 생긴 무덤 때문에 몰려온 거죠.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 왜 눈을 굴리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시냇물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거기가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모두 지하에서 뿜어나오는 가스에 중독된 겁니다. 드워프들은 쑥덕대며 당장이라도 계곡을 떠나려는 기색이었어. 그때 바나바스가 자신의 가방에서 정수기라고 이름을 지은 발명품을 꺼내 보였지. 생긴 건 이상했지만 물을 정화하는 물건이었어. 자, 여기 이 대롱으로 물을 마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매부 여왕은 기쁜 마음으로 검은 시냇물 계곡을 떠날 수 있었어. 드워프들은 여왕이 용감하고 빈틈없으며 현명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 가보르는 이 얘기가 대장로 흑우의 귀에 들어갈 거라 확신했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흑연산에서. 춥고 눈이 와래내리 몰려오는 날에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쇠망치로 흠신, 쇠도끼로 흠신 두들겨주다가 적군이 모두 널 무너지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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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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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즐거운 우리 드워프.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흑연산을 쏘! 가보르가 주워들은 소문은 사실이었어. 정찰병은 입구에 썩은 통나무가 쌓인 동굴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지. 통나무를 이용해 뭔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 예를 들면 금화가 들어있는 괴짝 같은 걸 굴려넣은 듯하다면서 말이오. 하지만 발자국을 볼 때 그 동굴은 지금 짐승 소굴이 분명하다고도 했소. 자, 정합시다. 들어갈 건지 아니면 놈들에게 박살이 날 건지. 게스콘이 추운지 손을 비비며 말했어. 아, 서두르시죠. 추위 때문에 살이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이만큼이나 올라왔다. 빈손으로 내려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나를 따르라. 여왕은 검과 횃불을 들고 선두에서 일행을 이끌었어. 일렁이는 불빛에 동굴 내부가 모습을 드러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 여왕은 뭔가가 덮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곧 그건 현실이 되었어. 안녕하세요. 뭐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목표물을 알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게 함께 끝을 이룰 테니. 아,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정말 그럴 생각인가? 싫은 분 안 계세요? 나 같은 사람 없나 해서. 제 받으라! 뭔가 새는 것 같은데? 미쳤어! 그건 흔들면 안 돼!
더 늦기 전에 떠나세요. 이유 따윈 묻지도 말아야겠지. 보물이 가까이 있을 겁니다. 서두르세요. 리리아 군은 마지막 짐승을 쓰러뜨리자마자 보물을 찾기 시작했소. 병사들은 각각 흩어져 동굴 구석구석을 살폈지. 마침내 누군 쳤소. 여기입니다.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물건입니다. 강판을 덧댄 상자가 동굴 벽 쪽에 쌓여 있었소. 여왕은 뚜껑 위에 쌓인 먼지를 입으로 후 불어내고는 있는 힘껏 열어올렸지. 금화나 보석 아니면 적어도 마하캄의 강철을 기대했던 여왕의 바람과는 달리 상자 안에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빛바랜 동전만 수북했소. 이게 도대체 다 뭐지? 토큰 같은 건가? 아, 예, 그렇습니다. 총공 굴덴이라고 부르죠. 마감에서 쓰는 화폐입니다. 급료를 주거나 음식을 살 때, 술 한잔 할 때 쓰지요. 그럼 무기는? 갑옷이나 장비는? 아, 그건 부족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이라. 아, 무기가 필요하신 겁니까? 하하! 아, 이거 참 뻘쭘하고. 괜히 이곳으로 안내했네. 그래도 이 토큰을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지? 테메리아 오렌이나 노비그라드 크라운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마감 거주자들이 이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장로들이 환율을 아주 거지같이 해놨거든요. 뭐라고? 그럼 평민 드워프는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가? 농담이겠지. 정말입니다. 그 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필요한 물품은 부족 차원에서 지급하고 먹고 마실 건 토큰으로 사는데. 그렇지만 인간과도 거래하잖아. 그 말을 받고 물건을 팔던데 그건 어디에 쓰지? 창고에 전부 쌓아둡니다. 아래쪽엔 심지어 그 멍청한 다그레드 왕 시절에 덕컷 금화도 있을걸요? 그럼 금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요? 그럼 드워프들이 금화를 너무 좋아해서 용처럼 금화를 쌓아둔다는 소문이 사실인 건가? 그건 허튼 소리입니다. 금화는 색이 노란 금속일 뿐이죠. 우리는 안전을 위해 모아두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주 단순하죠. 인간과 사이가 틀어지는 즉시 모조리 다 써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금화가 대량으로 풀리면 며칠 만에 금값은 똥값이 되겠죠. 은행이든 경제든 아마 쪽박을 차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지지대가 썩은 갱도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릴걸요? 아, 아니, 왜 다들 째려보십니까? 인간과 함께 살아가려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아, 양이 늑대를 조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나? 거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푼돈이라고는 해도 돈이 되긴 할 겁니다.
병사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 그 바보 같은 소리. 자고로 병사들이란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이. 돈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말씀드렸다시피 저 토큰으로 식량과 마실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저 괴짝들 안에 들어있는 정도라면 부르버님이 대장로에 오른 이래로 마악하면서 가장 큰 축제를 열 수 있을 겁니다.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여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하면 아마 금녀 생각은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두어프들까지 초대해 호의를 베풀 수도 있겠죠. 푼돈보다는 성대한 축제가 낫겠지. 폐하, 지금은 닐프가드와 전쟁 중이니만큼 동전 한입이라... 병력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겠지. 잘 알고 있다. 허나 레이너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가보르, 토큰을 가져가서 아헤따이 장군이 놀라 자빠질 만큼 거대한 연회를 준비해. 술집 한 곳으로는 여왕의 병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에 연회는 창고에서 열기로 했다오. 상자를 줄맞춰 배치해 탁자와 의자처럼 사용했고 창가는 에델바이스와 할미꽃으로 장식했지. 벌꿀주와 꼬냑, 보드카가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통이 굴러들어오는 광경에 병사들은 환호했고 새벽까지 먹고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소. 저기 멋진 리리아 이 양반! 한 잔 더 주쇼! 그거야 얼마든지. 유쾌한 사람. 아니, 유쾌한 드워프 친구 같으니. 음식과 마실 것이 남아들어 여왕의 병사들은 동네 드워프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부르며 연회를 즐겼다오. 인간과 드워프가 어울려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은 산 아래 숲 건너 평원 넘어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지. 인간과 드워프는 사소한 멸시에도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했으니까. 근데 엉덩이가 바닥에 붙은 채로 얼어버렸어. 여왕은 웬 광산 옆을 지나다가 갱도 입구에 모인 드워프들을 목격했어. 수염에 서리가 낀 것으로 봐서는 그곳에 꽤 머물렀던 게 틀림없었지. 여왕은 가보르를 보내 그렇게 모여있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는 잠시 후 돌아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 저들은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이 눈살을 찌푸리자 가보르는 설명을 덧붙였지. 우리 두어프 법에 따르면
광산 안에서 저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멈출 때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광부들에게도 그런 미신이 있지요. 레이너드가 끼어들었어. 이 두드리는 소리는 광산에 살며 보물을 지키는 일종의 유령인 노움이 내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지만 인간 광부들은 아주 멍청한가 보군요. 레이너드 어깨를 토닥거리며 가보르가 말했어. 두드리는 소리는 암석에 가진 잠재 에너지가 불시에 방출되는 소리입니다. 암석 파열이라고도 하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잠잠해지는데 저 친구들은 2주 내내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감독은 지금 안달이 나서 누구든 내려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하지만 규칙에 어긋나니 어림없는 소리지요. 그렇게라도 자네 종족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야. 여왕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에서 내렸소. 좋아. 내 직접 내려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 병사 모두가 들어가기에 갱도는 너무 빚어봤다오. 여왕과 소수 정예만 등불을 들고 잔뜩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지. 광산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왜곡되고 증폭되며 일행을 불안하게 만들었지. 얼마 후 일행이 소리의 진원지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 가보르는 암석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힘껏 벽을 내리쳤어. 벽이 부서져 내리면서 다른 동로가 드러났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적이 쏟아져 나오는 거요. 뭐였지? 노움의 직감으로는 저건 유령이 아닌. 미쳤어! 그건 흔들면 안 돼! 갑니다, 가요! 방금 누가 내 손을 잡은 거지? 죄송, 매부님. 레이너든 줄 알고.
사람이 점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맞춘 적도 있지. 레이너드, 우리가 이긴 건가? 뭐가 보여야 말이지. 다시 그만 행복하겠다. 양쪽 놀란 채 희미한 횃불 아래에서 싸우기 시작했소. 거의 기다시피 하며 말이오. 결국 여왕 일행이 승리했지. 여왕은 검을 거두자마자 포로들에게 질문했소. 다들 묻고 싶던 질문 말이오. 너희는 도대체 누구지? 포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 마침내 그중 하나가 목맨 소리로 말했소. 폐하, 저희는 폐하의 백성입니다. 여왕은 포로의 억양을 듣고는 곧바로 알아차렸지. 리비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먼 곳까지? 포로의 말에 따르면 닐프가드가 리비아를 침략한 이후 가난에 시달리던 이들이 먹을 것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마하캄산에 들어왔다가 무단으로 귀금속 광석을 캐기 시작한 것이었소. 드워프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말이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왕님? 리비아인 하나가 상황을 설명했지. 놈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보물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협곡에서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퉁퉁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요. 애석하게도 리비아인들은 드워프가 파둔 갱도 근처까지 파내려간 것이었다고. 가보르가 벽을 부쉈을 때 리비아인들은 괴물이 공격하는 줄 알고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거지. 매부 여왕님, 곤란한 경우란 건 알지만, 가보르가 말했어. 자기 기만에 빠지지는 마시죠. 도둑질을 한 자들이니 마악한 경비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노역형이라도 받으라고? 아니면 한꺼번에 교수형이라도 당하라고?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는 레이너드였지만 목소리가 높아졌지. 이들은 폐하의 백성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현장 감독은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기를 바랐다. 여왕이 말했소. 소리는 멈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리비아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왕이 군대를 끌고 돌아올 거라고 모두에게 전해라. 리비아군은 황송해하며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났다. 이 일이 곧 대장로의 귀에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자명했지. 대장로가 여왕이 내린 결정을 탐탁치 않아 할 것도 분명했어. 그래도 매부 여왕은 그의 분노와 마주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 자기 백성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았지. 자, 한 잔 들이키고 일들 하자고. 등 뒤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여왕은 뒤를 돌았소. 레이너드였지. 그는 숨을 헐떡거리는 마음 박차를 가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소. 폐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짐작했다. 좋은 소식이라면 그렇게 달려올 리가 없지. 정찰병이 한밤중에 변장하고 지나가던 닐프가드 전령을 붙잡았습니다. 그자가 잡히기 직전에 서신을 파기했지만 일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것이라도 있더냐? 네, 있습니다, 폐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매부와 군대를 그곳으로 유도해라. 거기서 그들을 했다.
보상은 약속한 대로 주겠다. 헤일 케르첼. 배신자라. 우리가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부분이지. 보아하니 닐프가드는 자기네 규칙만을 따르는 것 같더군. 전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날 물리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군. 이름은 없었나? 이름은 없었습니다, 폐하. 그 전령을 신문에 보았나? 물론입니다, 폐하. 다만 그 서신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는 모르더군요. 그저 지정된 곳에 놓고 가는 것이 임무였다 합니다. 이 소식이 군내 퍼졌나? 그렇습니다, 폐하. 기밀로 하기에는 보는 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안에 있는 배신자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겠군. 서신을 찾으러 올 리도 없겠지. 단서는 거기까지인가? 다른 단서는 없나? 안타깝기도 없습니다, 폐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심히 살피고, 특히 새로 누군가를 만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알겠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군. 특히 레이너드, 자네가 조심하도록. 알겠습니다, 폐하.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했어. 검은 군 난 놈들을 베어보실까? 마뭇 굴뚝 같은데 이놈의 장화 때문에 죽겠구만. 사람이 점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누나를 맞춘 적도 있지.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결국엔 죽게 되겠지. 몸집이 크면 맞추기 더 쉽지. 이것들은 숨기기도 쉽단 말이지. 매부 여왕 일행은 다보르의 시변에 다다랐소. 짐승들이 잔치를 벌인 흔적이 선명했지. 피로 물든 눈 위로 짐승들의 발과 발톱 자국이 찍혀 있었다오. 게스코는 바위 사이 여기저기 흩어진 뼈 중 하나를 집어들었지. 속이 비었군. 게스코니 말했소. 무언가가 골수를 빨아먹었어. 여왕의 병사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변한 척했다. 노래를 부르며 박자에 맞춰 행군을 계속했지. 하지만 그들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낀 여왕은 병사들이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잠시 후 행군을 멈추라는 불나팔 소리가 들려왔어. 선두로 달려간 여왕은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구멍을 발견했지. 바닥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여왕은 말이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않도록 고삐를 꽉 움켜쥐었어. 이게 뭐지? 분하고? 바다가 말라버린 자리인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캐던 광산이지요. 가보르가 말했어. 여기서 열심히 다이아몬드를 캐냈습니다. 짐승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쪽에 둑이 하나 있습니다. 호수에 물을 가두고 있죠. 둑을 부수면 물이 넘쳐 들어오면서 짐승들이 나오는 시면과 터널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먼저 광산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매부 여왕은 눈을 가늘게 뜨곤 먼 곳을 응시했소. 정말로 둑이 보였지. 그리고 그 앞에는 짐승들이 득실댔소. 병사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여왕을 바라봤다오.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여왕은 병사들이 두려움을 뒤로하고 전투에 뛰어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소. 다보르! 회오리 바람 너머로 매부 여왕이 소리쳤소. 마하캄에 음유 시인이 있나? 물론입니다, 폐하! 그렇다면 오늘 일을 노래하게 되겠군. 우리의 용기와 영웅적인 전투를 말이야. 이랴! 여왕은 그렇게 소리치니 말에 박차를 가하고는 깃발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소. 그러고 끔찍한 짐승떼를 향해 달려나갔지.
어떻게든 돌파해서 죽을 파괴해야 합니다! 다시... 또 봉급이 밀렸군. 뭔가 새는 것 같은데? 헤하! 괴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반역자들. 함께 뜻을 이룰 테니. 미쳤어! 그건 흔들면 안 돼! 됐어요!
온유 시인들이 이날을 노래해서 짐승들의 순번부도 발톱 리리아군의 방패를 뚫지 못했어. 짐승들의 비는 리리아군의 화살과 칼날을 막아내지 못했구만. 싸워라! 물러서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라! 여왕이 소리쳤어. 결국 짐승들은 도망치려 했지. 여왕의 군대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병사들은 단단한 인간벽을 만들어 다보르의 심연 끝으로 짐승들을 몰아갔다. 사방에 둘러싸인 짐승들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울부짖었지. 마지막 남은 건 침묵이었어. 여왕은 절벽 끝에 서서 검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지. 광산 깊은 곳에서 낮은 신음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제 물을 채웁시다. 가보르가 낮게 말했어. 한 놈이 돌아오기 전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갑자기 솟구치. 광산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 그 큰 구멍을 채우기 시작했어. 다보르의 심연이 다보르의 연못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지. 매부 여왕은 돌아 나와 피가 낭자한 통로를 다시 내려갔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 닐프가드와의 전쟁에서 드워프의 도움을 받게 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어. 리리아군은 괴물의 은신처를 파괴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어. 거리가 충분히 벌어지자 여왕은 병사들에게 야영지를 세우라 명했다. 그러고는 병참 장교를 보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오라 했지. 병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무기를 내려놓았다오. 곧 활기찬 음악과 노래가 온 야영지에 울려 퍼졌어. 폐하. 레이너드가 매부 여왕의 등 뒤에서 말을 건넸지. 대장로의 전령이 왔습니다. 여왕이 뒤를 돌아 화려한 조끼를 입고 금빛 솔기가 달린 군모를 쓴 드워프를 바라보았어. 여왕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당당하게 턱을 들어올렸지. 대장로가 그녀의 공적을 치하하고 닐프가드와의 전쟁에 도움을 약속하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오. 폐하, 대장로께서 폐하의 대담한 행적을 알게 되셨습니다. 드워프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지. 대장로께서는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자 하십니다. 노하셨다고? 왜지? 나와 내 병사들이 자네들을 크게 돕지 않았나? 대장로님께서 긴 다리에서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왕은 승리를 자축하고 싶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말았지. 여왕은 모닥불이 꺼지고 노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지. 그리고는 행군을 명했소.